안녕하세요, 허파입니다. 오늘은 허파비 두 번째 작품 실사판을 해볼 건데요. 허파 앞에 종이 박스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구멍을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뚫어서 허파비 그 안에 들어가서 인간 두더지가 쓰려고. 허파 친구가 여기 있는 페트병을 뿅망치 마냥 가지고 있다가 허파 얼굴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세게 때리지 않아서 살살 때려준 거예요. 친구들을 믿어요. 설마 이렇게 때리지 않겠어. 이렇게 세게 하지 않고 이렇게 때려준 거예요. 여기 페트병이 있는데요. 페트병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맞으면 하나도 안 와요. 근데 여기 끝부분, 아니 페트병 아랫부분을 맞으면 그냥 진짜 안 보거든요. 저는 친구들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때려줄 거라고. 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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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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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상자 두 개를 먼저 만들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자 안녕 반가워 안녕 안녕 굿. 드디어 두더지 잡기 실사판을 다 만들었는데요. 허팝 이 안에 들어가서 이 구멍 저 구멍 얼굴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돌아다녀 볼게요. 자, 안녕. 우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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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지금부터 두더지 잡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두더지 실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무섭지? 지금 허팝이 두더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보내야 되는데요. 겁나 죽겠어요. 한번 내보내 볼게요. 간다. 나 다 맞죠? 무서워. 내가 어디로 나갈 줄 알고. 지옥을 경험하였습니다. 죽겠다. 자, 그럼 이제 2번 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성공. 오늘은 허팝이 두더지 집 실사판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친구들이 맞죠, 있는 힘껏 허팝을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이야. 오오오오